입도 같이 돌아가네요. 아, 그런 운동이 따로 있어요? 네. 눈 운동이라고 하죠. 눈 요가라고도 하고. 네. 아, 눈 운동? 네. 눈의 피로를 없애주나요? 그렇죠. 저게 바이올렛인가요? 콜라. 포도주 콜라라요. 저게 뭘까요? 눈이 좋아하시죠. 7, 4, 6, 2, 4, 3, 6, 4, 4, 5, 8. 다시. 니르 사과 손바닥. 자동차 비행기. 시력 감각입니다. 저게 집에 있어요? 시력 붙여놨어요. 너무 가볍지 않나요? 안과도 아니고. 오, 야, 집에 저거 있는 거예요? 네네, 틈틈이 그냥 확인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편이에요.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역배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레프를 많이 이렇게 쏘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빛이 닿으니까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눈이 빨리 그리고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거의 이제 안경을 매일매일 써요. 촬영할 때 이렇게 렌즈를 끼지만.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시력이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뭐죠? 가루를 넣으시는 거예요? 네. 밥에다가 저거 아니 설마. 아니 저건 뭐 핫밥이에요? 뭘까요? 노란색이네. 가지야. 채를 빼고. 네, 샐러드네. 주물주물 하시는데. 네, 고기죠? 고기. 어, 네. 고기에다가 색깔이 폈어요. 와. 저거 보라색 구워요? 네. 고기를 좋아해요. 이걸로 뭘 만듭니까? 어? 아, 위에 샐러드. 샐러드. 네, 불고기 샐러드. 불고기 샐러드. 네. 아로니아였습니다. 아, 저 보라색의 정체가. 막 눈이 갑자기 좋아졌다. 이거는 아니지만요. 뭐 약간 눈에 피로가 좀 덜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지는 촬영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좀 챙겨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인지 몰라도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네.